0315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스템입니다. 오스템은 1990년 3월에 설립되어 1997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등록함. 주요 사업 분야는 자동차 부품 제조으로 부품을 조립하여 자동차로 완성되는 복합적 성격의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고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종합산업인 동사는 신규 사업으로 안마의자 제조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 바흐라는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여 지분 40%를 취득함. 기업 개요 대시 1990년 3월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은 스텔휠, 체시 파워츠, 시트 메커니즘 등임. 대시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의 본사와 세종일, 이공장, 인천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주요 매출처는 한국 GM 및 글로벌 GM 등임. 대시 내수 판매를 통해 전체 70%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 IB 머티리얼즈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작업체 주 에이블 및 노스템바이오 주 등을 보유. 재무 대시 체시 및 바디를 제외한 DPF/총매 코팅 및 휠 등이 해외 매출 확대에도 주요 고객 사향. 국내 매출 감소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율의 상승과 경상개발비 및 운반비 등의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손실 전환되었으며 통화선도 거래 및 평가 손실 발생으로 순손실 확대. 대시 반도체 차량용 부품 공급 완화 등으로 주요 고객 사향 휠 및 체시 등의 매출이 확대될 전망인 바 이를 통해 수익성 또한 개선 추이를 보일 듯. 2022년 11월 29일 기준 장마감 오스템의 시가총액은 47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스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29위입니다. 오스템의 상장 주식수는 2800만 주입니다. 오스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스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1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1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9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2배, 40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6억 원, 66억 원, 마이너스 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9억 원, 23억 원, 마이너스 123억 원입니다. 오스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1번지 28%이고 유보율은 625.5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3.39이며 전일 대비해서 25.12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7.54이며 전일 대비해서 9.64 더하기 1.3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템의 2022년 11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65원보다 1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7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스템의 종가는 1680원이며 주가가 오스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스템의 종가는 1680원이며 주가가 오스템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오스템은 거래량 71,500억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1,47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448주, NH투자증권에서 6,317주, 삼성에서 5,100신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42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2,240주, NH투자증권에서 13,300한주, 메릴린치에서 1,50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300신주, 삼성에서 6,91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40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스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